자, 여러분들 이제 의료 사태 민심하시기 바랍니다. 민심이란 것이 조령목애라는 그런 옛말이 있듯이 금세 바뀌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아마 여론조사기관을 동원해 가지고 3차례 여론조사를 했네요. 얼마 전에 했던 것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아졌습니다. 국민 67%가 윤 대통령이 의료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65%는 앞으로 지금보다 의료 공백 상황이 더 심해질 것이다. 뭐 저희들이 다룬 것과 거의 같은 거죠. 9월 1일까지 성인 100명을 상대로 해서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응급실 진료 제한 등 의료 공백 전망에 대한 응답자들은 64.5% 지금보다 악화될 것이다. 악화되죠.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다 17.9%. 거의 어마어마한 차이인 겁니다. 윤 대통령이 현재의 의료 공백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67.4%가 대통령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65%는 사태 해결을 위해서 현행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 조직이 불가피하다. 65%인 겁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공병호TV의 설문조사. 응급수술실 상황이 심각하다. 69%인 겁니다. 4일 전에. 얼추 70%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표본수가 크게 되면은 문항은 다르지만 답하는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67%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겁니다. 69%. 4일 전입니다. 예, 이틀 전에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기다려달라. 이주호 교육부 총리 국힘 연찬에 이주호 전망대로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주호 전망대로 의료사태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주호 전망 노가 66%. 이주호 전망대로 의료사태가 끝날 것이다. 31%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70% 정도 내외가 윤 대통령의 의료사태 파악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고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것이 거의 70% 내외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내용하고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민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심에 기초를 해가지고 옳지 않은 여러분들 일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죠. 지금 윤 정부의 이런 의과대학 정원 문제라는 것은 민심에 의존해서 사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올바르지 않은 일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르지 않은 일을 마치 올바른 인 것처럼 여러분들 포장을 해가지고 계속 지금 여러분 밀어붙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옳은 일을 해야 되고 옳지 않은 일을 하게 되게 되면은 잠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전부를 속일 수는 없고 오랜 기간이라는 표현을 제가 사용했지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그 부분이 낱낱이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이라도 어떻든 사람은 개인적인 결정이든 사회적인 결정이든 간에 올바른 쪽을 선택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예, 그거는 순진한 생각이고 이익되면은 거짓도 참으로 포장할 수 있고 참도 거짓으로 포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투영된 은행을 보이게 되고 정책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강조했을 겁니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덮을 수가 없죠. 왜? 처음부터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 거짓을 덮기 위해서 계속 더 센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보냐?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1955년에 여러분들 921동에서 외과를 개학하고 있는 이창만 여러분들 의사분이십니다. 앞에서 충수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혹시 여러분들 위급 상황이 발생하시게 되면 이 이창만 의사 선생님이 충수염도 잘 고치시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메모해 놓으셨다가 혹시 위험한 상황 되면은 응급실 못 가거나 그렇게 하면은
연락하시면 될 겁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응급실 위기가 진정이 안 될 거라고 보시는 겁니다. 점점 응급의학과 교수진의 번아웃으로 탈진으로 전공의가 돌아오더라도 응급의학과 교수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응급의료진이 전멸상태로 가게 됩니다. 젊은 의사들은 힘들게 응급의학과를 다시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턴이 오더라도 배후 진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리라고 봅니다. 그걸 인턴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려하게 되면 1년이 아니라 내년 쭉 2년 동안 해당 법안이 마련되어야 일단 응급실 오는데 그까지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렵게 비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힘들고 위험한 응급의학과 인턴과 전공의를 젊은 의사들이 안 한다는 겁니다. 전문적인 영역을 제대로 모르면서 겸손하지도 않고 공무원이란 자리만 가지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억압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지역의 하급 공무원에게는 먹힐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을 유지하는 병원 경영자에게는 공무원들의 협박이 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MZ세대의 전공의들에게는 그런 협박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6개월 지나면은 내년 2월이면은 전공의들이 목구멍이 포도층이 돼서 복귀할 걸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병고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부는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이긴다는 이야기죠? 일단 6개월을 버티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6개월을 현재 상태로 버티면 누군가가 나타나서 응급실을 들어가서 일할 거라고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PA 간호사가 그렇게 할까요? 여기 필수과 여러분 계시는 한 의사 분이 진짜 바보들입니다. 더 비극은 그들이 바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의료계에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의료계를 계획하고 덤비는 것 자체가 시대의 코미디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디서도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현장을 모르면은 내가 모르니까 한수 배워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들이 익숙한 방식 공권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힘을 휘두르다가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예.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